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좀 이 유튜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얘기를 좀 쭉 다 그렇게 겪으셨으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가치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나 역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많아요. 대학생까지도 모를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몇 마디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우린 일제 때 살았으니까, 일제 때에도요, 김구, 이승만,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대, 근데 그 김구, 이승만, 그렇게 순서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이들이 이제 다 애국투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해방을 평양서 맞이했습니다. 이북서. 그랬는데 조기대가 조직되더니요. 인민위원회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벽에 그저 스페이스가 있는데마다 뭐라고 표가 내붙는가 하니 살인 강도단의 두목 김구 이승만을 처단하자. 이런 말이 자꾸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김구 이승만은 애국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갖다 살인 강도단의 두목, 살인 강도단의 두목 아니에요. 애국자들이죠, 그분들이. 우린 그렇게 알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뭔가 아니요. 재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김구 선생이 단독 정부는 곤란하다. 그래 남북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남북 협상을 시작했더니 내가 들은 말이지만은 그때부터 김구 이름은 지웠대요. 김구 이승만이다가 김구는 빠지고 이승만만 나왔대요. 이승만. 살인 강도단의 두목 이승만을 뭐 처단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남북이 협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일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가 자기 의사가 확실치 않은 사람이면요. 오늘 대한민국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이러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자고 그러고. 근데 이승만의 판단력이요. 뭐 듣는 말에 태어나기는 저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그이가 그 뭐 어려서 서울에 와서 자랐나 봐요. 그래서 그 일설에는 뭐 12살에 과거를 보았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수재인가 보죠. 아, 낙방했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배제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제학교가 대단한 학교가 된 거죠. 대한민국에 이승만을 낳았으니까. 이승만이 그 학생이니까. 뭐 일기생이나 그래요. 1회 졸업생. 그런 이승만인데, 그리고 글쎄 그이가 25살인가요? 배제 나오고 뭐 선생님들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종광제 폐위해야 된다.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 그런 임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폐위하자. 그런 운동에 가담했다가요. 아, 뭐 5년 7개월인가 감옥 살았습니다. 형은요. 종신형이에요. 재판받아 종신형이에요. 공사 알레니, 미국 공사 알레니. 그래도 추선을 해서 유능한 젊은인데 석방하셔. 그래서 정부에서 내줬대요. 그런데 그이가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뭐 조지 워싱턴 대학도 언더그레듀에이트를 거기서 하고 하버드에 뭐 석사학위를 받고 또 그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를 받죠. 그런데 그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또 뭐서 애써서 뭐 교섭해서 학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이가 지도 받은 것이 소위 우리는 대통령입니다. 그 의회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을 받고 어려운 세상을 한참 살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세상.
망명객이라는 게 말이야. 해방이, 아니, 1945년에 오는데, 그 길고 긴 36년의 세월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겠어요. 또 구정권에 의해서도, 고종 황제도 미워해서 한국에 나돌아다니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이다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 다음엔 독립운동이다. 아, 그래서 전 생애를 던졌습니다. 그이가, 그 한 일 많죠. 아, 미국 살면서도, 그 뭐, 미국인으로서도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영어에 깊이가 있고, 그냥 겨우 배워서 하는 영어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영어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이가. 그래서 그이가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니, 뭐 가끔 그 얘기가 나오지만요. 이제 미국 우정국이 포스트 마스터가 우정국에서 핍박받는 국민들, 국가들 그런 주제로 열 나라를 골라서 냈습니다. 기념 우표를 냈어요. 그 태극기 나오는 우표가 있어요. 미국 우표에. 그건 누가 했느냐? 이병두 씨라고 우표 수집의 대가입니다. 그이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추선해서 했대요. 구정국의 책임자를 만나서 한국이 이렇게 시달리는 나라다. 여기 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태극기가. 그런 노력도 많이 했고, 그이가 뭐 망명 생활에 사치스럽게 살았습니까? 근데 와서 벌써 대통령 됐을 때 나이가 70입니다. 노인 아닙니까? 요새도 70이면 노인이 들어요. 아니, 그건 미안한 말이지만 요새는 80이나 돼야 돼.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그때 나이에 70에 활동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60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건데. 그런 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3년 활동해서, 이제 그때는 또 미군 군정이 있으니까 48년에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어려운 걸 했죠. 그때 전체 분위기는 가난한 나라니까 사회주의를 하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회주의를 하자. 그런데 그래도 이승만 박사가 공부를 한 사람이라 사회주의 하면 더 가난해져. 그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그래서 그이가 그런 의견을 모아서, 뭐 거기에 또 악평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그이가 대통령 할 때는요, 오늘 우리가 가진 그런 존경을 그 대통령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권력을 잡아서. 그저 그러고 뭐 한 번쯤 하시고 뒤에 뭐 조병옥이나 또는 뭐 그런 한국의 인물에게 넘겨줬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걸. 너무 오래 권력을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정선거, 그걸 아주 불명예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부터입니다. 야,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승만은 꼭 박사고 대통령이죠.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승만이라는 일을. 왜 그런가 하니 4.19가 나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뭐 군대 동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가까이 모시던 이기복 일가는 다 자살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처량해요. 그 시체를 보러 가고 하는 노인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도 이제 아이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야지. 그리고 아주 순순히 물러나서 하와이에 다시 가서 말년을 거기서 쓸쓸하게 보내는 한 시대의 위인입니다. 누구 욕합니까? 이 정부가 날 뭘로 하는 거야? 그런 말 없이 입을 꼭 다물고 한평생을 살았대도요. 끝까지 90까지 사셨잖아요. 오래 사셨는데 양로원 비슷한데 그 미국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전에야 이가 장차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아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누가 돌봐요? 허술한 양로원에서 억울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는 한 번도 대한민국이 나에 대해서 이럴 수 없잖아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기 생을 마쳤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위대한 인물을 초대 대통령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뭐 쫄짜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12명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가장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그가 나라를 지켜줬으니까 오늘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국무총리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위대한 인물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